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점치는 사나이예요. 정인 편인이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법. 정인 편인을 알려드리는 영상 중 가장 정확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정인 편인에 대한 이해도와 정인 편인을 써먹는 능력은 180도 달라집니다. 현실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담았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총 5가지예요. 첫째, 정인 편인 개념. 둘째, 정인 편인 장점. 셋째, 정인 편인의 기운이 안 좋게 작용할 때. 넷째, 정인 편인이 사주나 운에서 충극 합을 할 때 생겨나는 일. 다섯 번째, 정인 편인으로 성공하는 법. 사주를 잘 모르는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사주 보는 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정인 편인이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정인 편인의 개념. 정인 편인은 나를 나타내는 일간을 도와주는 기운, 나의 힘을 채워주는 기운이에요. 이 두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인 편인을 나타내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죠. 사회생활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해요? 귀인이죠. 귀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스승이죠. 스승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스승은 나보다 윗사람이죠. 윗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정인 편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예요. 사람이 아닌 것에서 정인 편인의 개념을 볼까요? 머릿속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생각이에요. 생각을 채우면 창의력이 생깁니다. 창의력이 커지면 나만의 특별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면 뭐든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은 공부죠. 공부를 잘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를 잘하면 전문성이 생겨요.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자격증은 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준다? 인복이에요. 인복은 무엇으로 나오나요? 나를 향한 상대방의 배려. 무엇으로부터 나를 배려해 줄까요? 관의 기운으로부터 나를 배려해 줘요. 관은 고난, 스트레스, 회사 등이 될 수 있어요. 여자 사주에서는 남자도 돼요. 남자가 대접해 준다. 고난과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기운으로 정화된다. 전화위복이에요. 인성은 이런 기운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회사가 정인, 편인을 통해 전화위복이 된다? 취업을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인, 편인의 개념은 어머니, 스승, 윗사람, 귀인, 학습, 공부, 전문성, 자격증, 가치관, 인복, 상대방의 배려, 남자의 배려, 전화위복, 취업, 계획, 문서, 창의력. 2번, 정인 편인의 장점. 사주에 정인 편인의 기운이 올바르게 잡혔을 때 어머니, 스승, 윗사람, 귀인, 학습, 공부, 전문성, 자격증, 가치관, 상대방의 배려, 남자의 배려, 전화위복, 취업, 계획, 문서 등이 나에게 좋게 작용하는 것이 정인 편인의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주에서 정인 편인이 바르게 자리 잡혔을 때 정인 편인의 기운이 장점으로 발현된다는 것이죠. 특히 한 곳에 깊게 빠져 그 분야에서 장인이 되거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정인 편인 최고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인 편인의 기운이 올바르게 잡혔는지를 보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정인 편인의 기운이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인 편인의 기운이 삼합이나 반합 또는 방합을 할 때. 둘째, 정인 편인의 기운이 천간 지지로 우뚝 섰을 때. 셋째, 사주에 정인 편인 바로 옆이나 아래 또는 위에 정관 또는 편관의 글자가 있을 때. 넷째, 일간 바로 옆이나 아래에 정인 편인이 있을 때. 다섯째, 정인 편인의 기운이 충극이 없을 때.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 사주의 정인 편인이 올바르게 자리 잡혔나 확인해 주세요. 1번 삼합과 방합의 기준. 삼합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삼합이나 방합은 자, 오, 묘, 유의 글자가 다른 글자들과 합체하여 그 기운이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삼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삼합표를 잘 봐주세요. 자, 오, 묘, 유 중 한 글자가 정인이나 편인에 해당한다면 삼합으로 합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는 신자진, 오는 인오술, 묘는 해묘미, 유는 사유축으로 삼합을 합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합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여러분들 사주에 나란히 붙어 있다면 정인 편인으로 인한 삼합이 성립됩니다. 반합은 삼합의 글자 중 두 글자만 합이 된 것을 뜻합니다. 자, 오, 묘, 유 중 한 글자가 정인이나 편인에 해당한다면 자는 신, 자, 자, 진 또는 인, 오나 오, 술 묘는 해, 묘나 묘, 미 유는 사, 유나 유, 추 이 글자가 순서에 상관없이 서로 옆에 꼭 붙어 있다면 반합이 성립됩니다. 방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합표를 잘 보세요. 자는 해자축, 오는 사오미, 묘는 인묘진, 신은 신유술이라는 글자들의 합체로 순서에 상관없이 이 세 글자들이 붙어 있다면 방합이 성립합니다. 자오묘유 중 한 글자가 정인이나 편인에 해당한다면 정인이나 편인에 대한 방합이 된 것입니다. 둘째, 정인 편인의 기운이 천간 지지로 우뚝 섰을 때, 정인 편인의 기운이 이렇게 위아래로 우뚝 솟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인 편인이 섞여 있든 정인만 있거나 편인만 있든 다 해당됩니다. 셋째, 정인 편인 바로 옆이나 아래 또는 위에 정관 또는 편관의 글자가 있을 때, 이런 사주를 관인상생 사주라 하며 나의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주라 합니다. 넷째, 일간 바로 옆이나 아래에 정인, 편인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니 나를 나타내는 일간 바로 옆이나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 정인, 편인의 기운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인, 편인의 기운이 충극이 없을 때, 이것은 사주 충극표입니다. 내 사주에 정인이나 편인 바로 옆에 정인이나 편인을 충극하는 글자가 없는 사주를 말합니다. 내 사주에서 정인 편인에 해당하는 글자를 충극하는 글자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이제는 정인 편인의 기운이 안 좋게 작용할 때를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둘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극성일 수 있습니다. 스승이나 윗사람들이 행동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귀인이나 기회를 놓쳤던 일이 많아집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져 우유부단해집니다. 특이한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 때문에 인간관계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배려를 요구하는 애정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불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모든 일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좋으나 끝은 흐지부지하다는 것이죠.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흐지부지하게 되니 모든 일에 끈기가 없어집니다. 정인 편인의 기운이 안 좋게 작용하는 사주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사주에 정인 편인의 기운이 약할 때. 둘째, 정인 편인의 기운이 충극을 받을 때. 셋째, 정인 편인의 기운이 아주 과도할 때. 정인 편인의 기운이 단점으로 변합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주에 정인 편인의 기운이 약할 때. 이것은 사주 점수표입니다. 이 점수표에 따라 사주팔자 각각의 글자들의 점수가 강해집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점수표를 이용해 주세요. 이 중
편인이 5점이나 9점에 해당하는데 바로 옆이나 아래에 있는 글자가 정관 또는 편관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충극을 받을 때 정인 또는 편인 바로 옆이나 바로 아래, 바로 밑에 정관 또는 편관 대신 정인 편인을 충극하는 글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정인 편인의 기운이 아주 과도할 때 점수표에서 정인 편인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합해서 50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네 번째, 정인 편인이 사주나 운에서 충극 합을 할 때 생겨나는 일. 사주 안에서 충극이나 합을 하는 경우와 운에서 충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 안에서는 정인 편인 바로 옆에 충극하는 글자가 있어야 충극이 성립되고 운에서는 정인 편인을 충극하는 글자가 들어오는 시기에 충극이 성립됩니다. 사주 충극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주 합표입니다. 10초 드릴 테니 10초 안에 찾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영상을 멈추시고 내 정인 편인과 충극 합을 하는 글자들을 찾아주세요. 10초 후에 사주나 운에서 충극 합을 할 때 생겨나는 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인 편인이 사주에서 충극합을 하거나 운에서 충극합을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일과 나의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인 상황에서 계속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 내 행동을 탐탁치 않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각이 많아 추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주 생각이 바뀌어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진정한 나의 길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인 편인으로 성공하는 법. 정인 편인에 해당하는 것들 중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 자격증, 게으름 조절, 창의력, 부동산, 크게 이 다섯 가지입니다. 공부는 정인 편인으로 성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문성과 자격증은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의력 또한 요즘 시대에는 각광을 받는 정인 편인의 무기입니다. 남들은 몰라주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든다면 그것이 곧 창의력이 됩니다. 게으름을 참는 것 또한 정인 편인으로 성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게으름은 생각이 많아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게 되는 습관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게으름을 조절하세요. 이것이 정인 편인으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인 편인이 발달한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세요.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